사실 저는 코스튬 속수염이 많은 편은 아닌데 면도를 이틀에 한 번씩 했었어요. 근데 면도를 하는 것도 귀찮을 때도 있고 왁싱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 온 김에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. 아침마다 면도하기 귀찮으시죠? 그리고 면도를 하다 보면 상처가 나기도 하고 거뭇거뭇하게 단면이 잘려져 있기 때문에 자칫 털이 많으신 분들은 지저분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데요. 왁싱도 제모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하게 되면 연고 제모까지도 가능하답니다. 모근까지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깔끔한 인상도 줄 수가 있고 3, 4주마다 한 번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도 않아요. 그래서 모가 많은 분이든 모가 적은 분이든 왁싱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제 방금 코스염이랑 도수염하고 나왔는데 TV에서 나 혼자 산다 조병규이 왁싱하는 거 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왁싱하기 전에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여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안심하고 왁싱을 받았고요. 턱 왁싱한 부분에 피부도 맨질맨질해지고 거뭇거뭇한 게 없어졌어요.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려고요.